아침입니다. 아, 저 이제 어디야? 산 봉우리로 해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일출을 보는 듯합니다. 아, 날씨 좋고 공기 좋고 지금 시간이 8시. 8시입니다. 아, 좋네요. 일어나자마자 최고 먼저 하는 일은 항상 화장실 가는 일입니다. 갑시다. 그래서 앞에서 보는 뷰가 제일 좋아. 그래. 여기서는 저 그래. 위에 가지 않는 가봅시다. 화장실 앞에서 보는 뷰가 최고라 그러더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제 누가 바베큐 했는가 봐. 응? 아유. 아, 이제 해가 나온다, 이제. 아. 좋다. 여기 우리 며칠 더 묵어야 되겠다. 아, 진짜 마음에 드네. 이거 봐봐. 꽃이 피어났지. 이거 봐. 꽃이 꽃잎에 이렇게. 투명하다. 아니, 꽃이 여기에 또 여기 꽃, 여기 위에도 올라오고.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그지? 여기도, 이것도 봤어? 여기는 정말 야생화가 엄청 이쁜 것들이 많아. 저기도 그렇고, 진짜 여러 종류가 많아. 진짜. 자.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똑같아요, 어제랑. 어제 맛있더라. 아우, 좋아, 쟤는 좋아. 방울토마토도 맛있더라고. 이 올리브 몇개딱 올리면 좋겠다. 여기 올리브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하고, 빵. 브리에 치즈에다가 아우, 좋아. 꿀을 약간 살 올리니까 되게 맛있어. 죽인다, 야, 죽여. 꿀. 우리 근데, 저기 스페인의 산골 마을에서 산 꿀을. 그래, 포테스 거기 산 거, 기억난다. 포테스 큰거두개 샀는데, 한 개는 다 먹고 지금 이제, 반 남았네. 우리 갈 시간 동안 딱 맞겠다. 되게 아껴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살 뿌렸더니 너무 맛있네. 근데 우리 보통은 이제, 이 잡곡, 저기, 바게트를 사는데, 어제 늦게 와가지고 보니까 백미, 여기, 흰 밀가루, 이거밖에 없어. 바게트. 겨우 그래서, 샀잖아. 문 닫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건 좀 별로지만은, 근데 맛있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Thank you. 자, 지금 우리는 라벤더 들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벤더는 한 47종 정도가 있대. 그렇게 진짜? 많은지 몰랐지. 어, 그 아가씨가 두 가지가 있다 했냐? 근데 라벤더의 종류가 엄청 많대. 47종 있대. 진짜? 색깔도 여러 가지. 뭐 청록 그 청색도 있고 청색 라벤더가 있다고? 파란색 색깔의 라벤더가 있다고? 그렇지. 청색의 라벤더 있고 라일락 색깔. 그다음에 그 보라색도 있고 심지어 노란색깔의 라벤더도 있다고 그러네. 종이 여러 가지인가 봐. 우리가 그때 라벤더 향수 샀었잖아. 거기서 그 이제 매장에 있는 아가씨가 그랬잖아. 뭐 향수는 뭘로 만든다고 그랬지? 라벤더라고 그랬지. 근데 이게 우리가 세제 이런 걸 되게 강하잖아, 향이. 그래서 그거는 라벤디. 라벤디 그걸로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는 두 가지인지 그때는 또 알았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라벤더 그 종이 10종이나 있더라고. 와. 문을, 차 문을 열고 나오는데 냄새가 확 나. 오 마이 갓. 길 사이를 두고 이쪽은 밀밭, 그 다음 이쪽은 보라색 꽃인데 멋지네. 여기서도 저기 만년설이 덮인 산이 보이네.
이 밀밭 흔들리는 거 봐. 아. 이야, 멋있다. 저쪽은 이제 다 아, 라벤더네. 저쪽은 라벤더고, 여긴 다 밀밭이고. 살비아. 이건 살비아 밭이네, 살비아 밭. 예, 살비아 밭인데 이게 정말 향기가 장난 아니다. 어, 장난 아니네. 라벤더보다 더 강하다. 이것도 막 화장품 같은 것도 많이 화장품 진짜? 만들고 막 그러던데. 이게 또 멋있다, 야. 이 전부 다 지금 저봐. 저까지 저 다. 저까지 다 지금 보라색이야. 다 살비아야. 이게 정말 장난 아닌데, 냄새가? 어, 살비아 저까지 다. 이게 더 많은 것 같아, 지금. 아, 대박입니다, 진짜. 냄새가 정말. 어, 차 온다, 저기. 우리 정영사 정신 없습니다 지금. 사진 찍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야, 예쁘다. 야, 라벤더 숲에서 걸어 나오니까. 근데 아직 여기가 지금 청보라색이잖아. 저기는 진짜 약간 정말 연보라색. 그러니까 색깔은 이쪽이 더 이쁜 것 같아. 아, 내가 좋아하는 연보라색. 진짜 멋있다. 향기가 여기다 더 많이 나. 셀비아. 사루비아가의 꽃인 것 같아. 저봐, 끝까지 저기 뭐. 너무 이쁘다. 이 향기가 정말. 저기도 끝까지. 양 사방으로 끝까지 그냥. 와, 진짜 끝없이 펼쳐지는 라벤더 밭입니다. 보라색이 조금 더 진하다, 그지? 여기는 폈습니다. 다 폈습니다. 다 폈어, 아직 안 폈어. 멋집니다. 어, 멋집니다. 조금 더 보라 색깔이 더 많이 난다. 와, 여기 많이 폈어, 그래도. 이게 흔드니까 냄새 엄청 나. 응? 흔드니까 엄청 나, 냄새. 그래? 어, 이까지 난다. 와우. 이게 흔드니까 냄새 나는구나. 아, 너무 이쁘다. 진짜 많이 난다. 그러니까. 흔드니까 얘도. 와, 죽인다. 많이 난다. 야, 좋아, 이봐. 이 다 지금 라벤더 맛이야. 지금 끝이 없어. 이 라벤더가 또 바다 바람을 좋아한대. 지중해 바람이 일로 불어오는가 봐. 라벤더가 뭐? 라벤더가 해풍을 좋아한대. 그래서 지중해에서 지금 불어오는 바람. 아, 바다 바람을 좋아한다고? 바다 바람을 좋아한대. 바람이 잘. 그래서 얘는 뭐 거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안 줘도 잘 자란대. 이렇게 모래나 자갈, 이런 모래나 이런 자갈밭 이런 데서. 네. 근데 정여사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 움직이잖아. 그러면 냄새가 쑥쑥쑥쑥 와. 어, 쑥쑥쑥쑥 와. 와. 완전히, 이게, 그니까, 바람이 불면은 냄새가 나지. 어, 진짜 죽인다, 야. 내 후각이 되게 민감하거든. 옛날 친구들 나보고 개코라 그랬어. 어, 그만큼 내가 후각이 민감하거든. 근데, 야, 냄새 진짜 많이 난다. 거기 됐다. 자기 또, 자기 얼굴 찍겠다. 아닌데 또. 멋집니다. 야, 여기는 다른 종장가 봐. 응? 어우, 색깔이 틀립니다. 어? 색깔이 틀려. 이야, 완전히 초록색이야. 아, 초록색이란다. 완전히 보라색, 완전히 보라색. 근데 향기는 안 나. 향기는 많이 안 나. 이게 꽃이 더 이쁘다. 이게 라벤더 그 이게 길이가 작아.
근데 여기 색깔은 이게 훨씬 예쁘네. 진하고 진한 진 보라색. 아 진짜 그러네. 와. 너무 이쁘다. 저 초록색하고 비교하니까 더 이뻐. 그러니까 화내. 라벤더 파네. 이 마을이 발렌솔이라는 마을이랍니다. 여기가 이제 라벤더로 유명한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라벤더 밭을 다 보고 이제 이 마을로 들어왔어요. 여기가 이제 라벤더로 유명한 라벤더 마을이에요. 와 예쁘다 진짜. 와. 주차할 때 찾아보자. 오, very nice. 이제 라벤더 농사를 많이 짓니까 여기 이제 라벤더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상품도 있고 음식도 있겠다. 오, 예쁘다. 그러니까. 아이고, 다 올라왔습니다. 저 밑에 차를 세워두고 이제 위로 올라왔어. 여기가 봐봐, 발렌솔이라고 저기 라벤더로 유명한 마을이거든. 이렇게 우리 있는 곳에서 이쪽으로 한 30분, 35분 정도 왔는데 여기 오는 길에 이런 이제 라벤더 농장, 라벤더 꽃들이 무지 많았잖아요. 그 아까 그게 우리가 셀비아라고 했던 그 꽃이 물어보니까 세이지라고 그러네. 근데 세이지가 우리가 맡았던 거는 세이지가 향기가 더 좋아, 더 엄청 더 스트롱했지. 강했잖아. 근데 물어보니까 그렇지. 라벤더가 훨씬 더 강하라고 하네. 지금 아직 라벤더가 개화를 안 해가지고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그 꽃이 다 피면 라벤더가 더 스트롱하다네, 강하다네. 이거 샀거든. 옥수수 알이 너무 커가지고 사봤는데 오 마이 갓, 너무 단단해? 너무 단단하고 너무 짜고 이빨 깨지겠어 또. 이빨 조심해야 돼. 아니 안 먹을래. 먹지마 이빨 깨지겠어. 자 이거 이렇게 먹지마 하니까 대단하니까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 최고로 아름답다는 무스티에 생트 마리에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마을은 우리 캠프장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라벤더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이 마을을 보고 가려고 들렸습니다. 아 예쁘네.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나무가 중간중간 너무 이쁘다. 자 이제 우리는 무스디에르 상트 마리라는 마을로 왔습니다. 여기가 프랑스에서 최고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기 별이 있잖아. 아 저기 절벽 사이에 별이 있네. 별이 있는 마을. 365일 별이 있는 마을.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별이 있는 저기 마을이네. 약간 그 절벽에 제일 저기 바위, 이 바위 사이에 여기 있네. 여기 저게 그 한 225m 그 사슬에 이렇게 중앙에 이제 별이 저게 150kg이라 그러더라고. 별이 와 별이 이제 걸렸대. 저의 또 별이 걸리게 된 전설이 하나 있지. 뭐야? 이게 이제 대중화된 전설이 하나 있는데 그 10세기경 십자군 전쟁 때 기사 한 사람이 그 사라센의 포로로 잡혔대. 근데 그 기사가 이제 너무 여기 오고 싶었잖아. 자기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그렇지. 이제 정말 기도를 한 거지. 집에만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이제 그 성모 마리아한테 내가 봉헌을 정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꿈 같게 정말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저렇게 별이 걸렸다는, 어떻게 저렇게 별을 건지는 아직도 알 수는 없는데 그 전설이 있대. 저렇게 그 걸리게 된. 지금도 빛난다, 빛나잖아. 반짝반짝. 네. 진짜 반짝반짝 빛난다 여기. 네. 진짜 반짝반짝 빛나. 그러니까. 예, 별이 있는 마을. 그리고 이 야, 마을...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니라 별이 빛나는 마을이네. 그렇지. 예? 근데 또 여기가 유명한 게 도자기로 유명한데, 도자기. 그래. 그 루이 14세 때 이제 전쟁을 하려고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문으로 만든 이제 식기자재를 다 녹여가지고 전쟁 자금으로 썼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쉽게 여기 많이 판다. 저기 와인 같은 거. 식기자재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대체용으로 식기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되게 이제 그 질 좋은 도자기를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 루이스타세가. 그럼 여기 이 지방에 더 유명한 거지. 이 지방의 토기가 이 지방이 이제 왕가를 위한 도자기를 제조하던 곳이었네. 근데 프랑스 전역에 이제 퍼졌다 그러더라고. 여기가 그래? 유명해가지고 그래? 도자기가 유명해서 프랑스 전역에 퍼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도자기 마을로 또 유명한 그런 마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마을이 예쁘네 진짜. 그리고 생트마리 이게 무스티엘 이 뜻이 이 마을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 성모 마리아를 모시는 수도원 그런 뜻이래 또. 여기 수도원이 있는 거? 그래 이제 저기가 성당이 있지 성당. 여기 꿀이 많이 나는가 봐. 여기 저기 꿀. 근데 여기 진짜 채취하는... 꿀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꽃들이 너무 많잖아요. 꿀 파는 겁니다. 라벤더 꽃. 네. 너. 네. 여기 또 계단 올라가면 이제 성당이 있어. 거기서 또 바라보는 전망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계단이 한 222 계단이래. 오, 이봐. 과일 나무네 여기 또. 과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이 나무 과일이 아닌데. 계단이 262 계단이라고 그러던데. 아 저거네 저거. 저거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네. 저기에 성당에 가서 이제 그 죽은 아이에게 이제 세례를 주면 그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또 믿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예쁘네. 오 예쁘네. 그러니까 여기 이 마을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와. 물이 저런 절벽에서 만들어져서 절벽 물이 이렇게 폭포로 떨어지면서 이 수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라. 오, 마을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에서 최고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될 만하네. 아, 이런 도자기. 아, 도자기 예쁘네 진짜로. 이게 왕가에 이제 납품하는 도자기였다고. 지금 알지 모르지만 도자기를 유명했다고. 예쁘다. 그 도자기는 우리가 어디지? 우리 황토마을 갔을 때 그 아줌마 있잖아. 그때 그 아줌마가 그리면서 아우 저 좋았지. 너무 이뻤지. 여기 라벤더. 여기가 라벤더가 주위에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아까 거기보다 그 마을. 아 예쁘다 마을 진짜.
여기 도자기 있네. 이야, 있어 보인다. 저기 별이 보이네. 별이, 별이 보이는데 저기 독수리가 막 날아다녀. 야, 여기 마을 한가운데에서 별이 보여. 야, 저봐, 독수리들 막 날아다녀. 근데 아우, 마을이 진짜 예쁘다. 진짜로 아기자기하게 너무 예쁘다. 여기는 마리아상도. 정말 도자기 이쁘다. 마리아상도 도자기로 만들었네. 여기 도자기 가게 안에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 거, 램프. 이 램프들. 이게 한 150유로. 150유로 정도에, 150유로. 근데, 잘 만드네. 되게 가벼워. 들어보니까 되게 가벼워. 오, 진짜 플라스틱 같아. 진짜 가벼워.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진짜 가벼워. 플라스틱 같아. 근데 그 그림도 잘 그렸고 색채도 좋고 좋네. 예쁘다. 안에는 더 예쁜데. 그러니까. 야, 마을이 진짜 예쁘다. 진짜로. 야, 진짜 마음에 든다. 진짜 마음에 든다. 여기는 카페네. 이쪽 저기 딱 별이 보인다. 또 저기 별이 딱 보여. 별이 이 절벽, 이렇게 바위, 큰 바위 절벽 절벽 그 사이에 별이 걸려 있어 가지고 그 직선으로 내려오면 이 카페가 있는 거야. 카페가. 이거 뭐 꾸미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도자기가 이뻐서 그런지. 그리고 너무 약간 일단은 물도 많고 푸릇푸릇하고 이때까지 봤던 마을 중에 최고인 것 같아. 아이고. 아니, 절벽 바로 밑에, 절벽 바로 밑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희한하네. 참. 아이고. 예쁘네. 이 돌담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대문도 만들어 놓고. 어머, 저 사과인가? 여기 나무. 네, 과일 나무도 저기 심어놓고. 저거 이거 진짜 예쁘다. 여기가 해발 몇 메다에 위치해 있다고? 이게 631? 631메다? 631미터. 우리 부키띠마 거기가 그래서 그 160인가 그러지, 136인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600m면 무지 높은 거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는 이제 또 성당으로 들어가는 문인가 본데. 아우, 여기 산에서 나오는 물 그대로 받는가 봐. 여기는 별 양식이나 그런 게 없는데 되게 그 되게 엄숙한 그런 분위기야. 아, 예쁩니다. 에이. 가게들도 오고. 야, 이 와중에 여기 슈퍼마켓도 있네. 도시에서 아, 오히려 도자기야. 지하까지 있어. 도자기 한번 볼란가?
여기 또 있네. 피곤하네. 여기 도자기 봐봐. 와. 여기 도자기가 많긴 많구나. 진짜로. 근데 일단은 가벼운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가벼워. 가볍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쓰고 있는 거랑 냄새 똑같네. 역시 라벤더. 예, 라벤더 허브네. 아, 이게 비누 가게다. 비누 가게. 내가 좋아하는 가게. 새끼 고양이도 포스가 있네. 응? 고양이도 포스가 있어. 짓들 뒤로 저렇게 산이 보이니까, 그것도 딱 붙어서 산이 보이니까 되게 신기하다. 다시 또 이제 올라가네. 어, 여기 좋겠다. 전망 좋겠다. 전망 좋겠다. 여기 차 온다. 근데 이 마을은 이렇게 둘러보니까 거의 관광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상점들이 되게 많네. 상점들이 되게 많아. 물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주지도 있는데 상점들이 무지 많아. 이거 여기 다 상점들 해야지. 예쁘네. 야. 근데 여기는 분수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그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는가 봐. 그지? 아, 이것도 이제, 이거, 이거 그거다. 아, 뭘. 도자기. 근데 절벽 사이에서 어떻게 물이 저렇게 많이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어? 여기서 샘물이 만들어져서 폭포를 이룬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높은 곳에 샘물이 만들어지지? 희한하네. 그리고 수량도 작은 게 아니야. 뭐하노? 이봐, 와. 오! 오 마이 갓! 이거 뭐야? 폭포야, 폭포! 우와. 미쳤어. 미쳤어, 우와. 와. 야, 여기서 보니까, 저 별도 보이고, 어, 양쪽, 저기 절벽도 다 보이고, 물도 다 보이고, 조금 전에 폭포가 보여. 우와. 저 처음에 어떻게 걸었는지 몰라. 저게 10년 전에 새살이 끊겨가지고 헬기로 자랐다고 하더라고, 다시. 근데 처음에 자랄 때는 어떻게 자랐는지. 저게 150kg라고? 어. 와. 얼마 안 되게 보이잖아. 근데 150kg. 와. 저게 길이는 225m. 줄 길이가? 네. 와. 대단한데? 대박입니다. 아...
멋있다. 아니 이 지방에 그 심볼은 저 별인 것 같아 진짜. 어딜 가나 별이 다 보이네. 여기도 이봐, 이 분수가 있고 이 물이 풍부하니까 이 분수를 많이 만들어 놨네. 네. 아 이제 너무 이쁘다. 저기 봐, 종탑 봐봐. 아 종탑도 예쁘네. 종탑도 이쁘게 만들어놨네. 예쁘다. 야 성당도 되게 오래돼 보인다. 이 올리브 나무도 있고. 저 위로 올라간다네. 어우 냄새 좋아. 이 위로 올라가야 돼. 이 예비단 가려고 그러면 여기 있네. 여기가 거기거든. 야 문도 오래된 나무, 오래된 문이다.